여전히 찐 텐션 자랑하는 조건 씨와 저녁 후 첫 공식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, 2년 동안? 국방의 의무를 정말 끝까지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.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군 생활이 연예계 생활만큼이나 눈, 코,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조건 씨. 두 편의 군 뮤지컬에서 주요 배역으로 활약한 데 이어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신군가를 발표하기도 하고 육군 장병가요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10여 년간 연예계에서 쌓은 재능을 국방부에 아낌없이 쓰고 돌아왔다는데요. 팬분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엔터는 국방 엔터테인먼트다. 저의 재능을 군에서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도 느꼈고 너무너무 저한테는 영광스럽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조건 씨 하면 또 깝건이잖아요. 예, 예, 예. 군대에서는 어땠어요? 군대에서는 네. 조금 감추기는 했죠. 감췄나요? 뭔가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문열차 이런 거 나갔을 때는 가끔 뭐 그렇죠, 예. 골반 한번 털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앞에서 고품격 몸짓하러 선배님 저 깝 한번 쳐도 되겠습니까? 네. 그의 깝 본능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. 일병 시절 무려 사단장님 앞에서 아낌없이 골반을 털었던 조건 씨는 이 부대로 휴가까지 얻어냈다는데요. 깝권의 귀환! 우리도 안 보면 섭하겠죠? 음악이 시작되자 바로 돌변하는 조건 씨! 역시 걸그룹 커버댄스의 원조답죠? 군백기란 말이 무색할 만큼 깝권의 끼는 여전하더라고요. 깝권! 돌아왔다 깝권!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